네, 우리 HAB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탐정 박 대표입니다. 자, 오랜만에 HAB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갑자기 왜 영상을 준비했느냐? 자, 당연하게도 HAB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자, 어떠한 이슈냐? 드디어 FDA와 새로운 미팅이 잡혔다는 소식인데요. 자, 오는 7월 2일 날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과연 어떠한 내용이 오갈지, 그리고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또 최근에 리보세라닙과 캄릴리주마비 병용요법, 대장암에서도 효능을 보였다라는 이제 임상 이상 데이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과연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저 박대표, 힘내라는 의미에서 댓글에다가 힘내라 혹은 화이팅 이런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7월 2일 날, 이날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명확해요. 자, 이날 나올 얘기는 항서 제약이 받았던 CRL, 이 CRL과 관련해서 퍼실리티에 관한 이슈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이 CRL 받은 이유 같은 경우는 항서 제약 측의 CMC 문제, 그리고 이제 주요 임상 사이트에 대한 비모 인스펙션 문제, 이두 가지였는데, 비모 인스펙션에 대해서는 뭐 HAB나 항서 제약 측에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때문에 이번 허가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CMC 원인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고 갈 건데요. 문제는 항서 제약 측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제약 전문 매체에 따르면 항서 제약이 FDA로부터 굉장히 좀 심각한 지적을 받았다는 겁니다. 실사 나왔을 때 생산 기록을 FDA 조사관한테 쉽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부터 오염 관리에 대한 부실, 수준 이하의 세척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일부 지역에서는 곰팡이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현재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를 삼기 아주 좋은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빌미로 FDA 측은 이번 사안을 클래스 2로 분류를 해서 최장 6개월이라는 재심사 기간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6개월간의 심사 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HAB의 경쟁사는 충분히 이 시장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7월 2일 날 있을 미팅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자, 이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커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한 현재 이 대장암 관련 이슈도 있죠. 자, 리복한 병용요법을 DNA 복구에 이상이 있는 환자, 이 대장암 환자들 대상으로 임상 이상을 진행했는데 효능이 굉장했습니다. 자, 환자 52명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했는데 환자 다수에서 완전 관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완전 관이가 뭐냐?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자들에게 리복한 병용 투여를 한 다음에 암이 재발한 환자들에게는 수술을 진행했고 그렇지 않은 환자한테는 좀 6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시행했어요. 자, 그랬더니 환자 23명 가운데 14명 완전 관이가 도출이 됐고 이들을 포함한 환자 총 38명 암이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결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임상을 통해서 리복한 병용요법을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세울 수 있다는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딱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 호재거리죠. 당연히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당연히 상승 쪽이겠죠. 쉽게 말해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종합하자면 7월 2일까지는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건데 대장암 관련된 호재도 나온 만큼 주가의 방향은 상방으로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응 리포트 현재 저희 소통방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꼭 한번씩 보시기 바라고요. 지난 리포트에서 잡아드렸던 첫 번째 대응 구간에서 좀 수정사항이 있으니까 오늘 이 전달드린 내용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 보신 다음에 내일 월요일 이 대응 전략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일 아직까지 이 소통방에 안 계셔서 이 리포트 확인 못 하셨다 이런 분들은 소통방 입장해 주시거나 소통방 입장이 어렵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 달라고 요청을 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 번호 여기 적어 놨는데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안 보이실까봐 좀 크게 적어 드릴게요. 010-4123-8575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 자료 달라고 문자 한 개만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스팸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여러분들이란 걸 제가 알수 있도록 문자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HAB라고 딱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 바로 어떤 이벤트냐? 저 박대표와 함께하는 3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인 만큼 모든 건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반드시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마다 맞춤 자산 배분 전략도 제공드리고 확실한 진행을 위해서 입장 인원 선착순 3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인데 제가 세 번째 진행했을 때는 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제가 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임팩트 있고 한분한분 제가 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소액으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 입장 방법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 박 대표의 영상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PC로 보셨을 때는 영상 설명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휴대폰을 보실 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설명란 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을 건데요. 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주식탐정 박 대표의 구독자 소통방. 이건 이제 3기 때인데, 자, 아무튼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장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한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확인한 다음에 채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이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살짝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저 박 대표가 드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빼돌리는 세력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한 분 한 분 구독자 분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장 요청을 해주신 후에 저 박 대표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입장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제 번호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여러분들의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이 닉네임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비교를 해서 동일한 이름만 제가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물론 이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텔레그램 입장을 하고 싶은데 입장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조금 도와달라 라고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문자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에 입장하시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 그리고 엑셀 파일을 한 개 띄워놨는데요. 자, 이 엑셀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단타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수익률 모두 다 나와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벌써부터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12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입장 요청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입장 요청을 누르면 제가 채널에 추가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저한테 알려주셔야지만 제가 문자와 이 닉네임 확인한 다음에 이 입장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진행했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밑에 있는 노브랜드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여기 엑셀 파일을 보시면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원에 매수를 해서 43,500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해두었고 수익률은 17.57% 달성을 했다고 제가 기록을 해놨죠. 자, 텔레그램에서 실제로 이렇게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 이하에 매수를 드렸고 43,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드렸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노브랜드 매수가 37,000원 이하, 매도가 43,500원 이상, 정확하게 둘 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로 ICTK라는 종목과 HD 현대마린 솔루션, 대원전선, D&D 파마텍, 일진전기, 덕성 이런 종목들도 실제로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올려보면 자, ICTK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네요. ICTK라는 종목을 제가 32,500원에 매수를 해서 34,300원에 매도를 하셔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현대마린 솔루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도가가 19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조금만 쭉 올려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또 현대마린 솔루션의 매도가 195,000원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자, 매수는 언제 했느냐 조금만 올려볼게요. 바로 전날인 5월 8일이죠, 여러분들. 5월 8일날 현대마린 솔루션 114,300원에 정확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하루 만에 70.60%라는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드렸던 모든 수익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위에 있는 종목들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장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윙 종목으로도 좀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사례인
클래시스 5월 9일 날 매도를 했죠. 자, 5월 9일 날 클래시스라는 종목 49,500원 이상에 매도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도 기록이 32,200원에 매수를 해서 49,500원에 매도를 했다. 자, 실제로 32,200원에 매수를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모두 다 텔레그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박 대표의 텔레그램 소토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3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입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입장 신청 먼저 하신 다음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혹은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에 입장시켜 드릴 거고, 입장하신 다음에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익들 쌓아 나가시면서 3억 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박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크릿 종목도 한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세력들이 2천억 이상의 자금을 쏟아 부어서 5년 동안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1차 펌핑 당시에 상승률은 약 500%로 투자금 대비해서 약 5배의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번에도 세력들은 3천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 약 3년간 매집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총 투입 자금만 자그마치 5천억이고 매집 기간도 8년 이상인 종목인 만큼 예상 목표 수익률 또한 800% 이상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된 굉장히 큰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프랑스와 한국의 2파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월등한 가격 경쟁력과 계획 기간 안에 원전을 완공하는 이 공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로 현재 수주전에서 굉장히 한국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체코에 있는 언론사 또한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프랑스보다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주요 원전 대기업 7곳 중에서 이 시크릿 종목과 계약을 6곳이나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기업이 선정이 되어도 이 시크릿 종목이 최대 수혜 종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이거 이제 6월에서 7월 달이죠. 자, 이 기간 내에 분명히 슈팅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매집을 해야 되고요. 지금 바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크릿 종목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123-8575, 안 보이실까봐 좀 크게 좀 적어놨는데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 시크릿이라고 딱세 글자 시크릿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시크릿 종목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셔서 원전주로 대박 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